2쿼터, 3쿼터를 좀 뒤졌던 기록들이 있었는데 아까 3 바로 나왔고요. 박찬이 직접 올라갑니다. 짧았어요. 오늘 네, 바로 속공이에요. 짧고 바로 속공 연결. 헤인즈 네. 투앤닥. 아, 이런 것을 못 넣었을 때는 바로 역습이거든요. 그러네요. 자, 지난 KCC와의 경기 역시 문경 감독이 가장 칭찬했던 점은 속공이 많았잖아요. 네, 속공이 SK의 팀 플레이인데요. 네, 자, 막지 않았는데요. 김민수 노골. 헤인즈가 쳐냈고 다시 헤인즈가 잡습니다. 강상재와 헤인즈. 헤인즈 두 점짜리 성공입니다. 헤인즈, 화이트 이런 선수들이 살아나고 있으면 무섭죠. 강상재의 슛은 아, 또 속공이에요. 또 속공, 또 화이트가 달렸고요. 모넨딱! 네, 이런 백코트가 늦은 상황에서 지금 그 매치를 못 찾고 있는 SK 속공을 계속 연속으로 지금 허용을 하고 있네요. 전자를 좀 4개 중에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자, 골밑 쪽 헤인즈 성공입니다. 네. 정영삼을 투입시킨 이유는 뭔가 이제 외곽포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텐데 아, 바로 정영삼의 골을 가로채게 하는 이현석. 그리고 헤인즈가 골밑 마무리 짓습니다. 네, 해결사는 이제 헤인즈네요. 네. 최준영 올라가나요? 우중간 올라가야죠. 오픈 석점 망설이는 네. 감독지만 들어갑니다. 브라운 봉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헤인즈 밀고 들어갑니다. 어려운 득점인데 이런 것을 또 마무리를 또 잘해주네요. 성공! 헤인즈! 짧았어요. 화이트 리버. 최준영. 자, 이현석이 일단 내줬고 헤인즈 아, 성공입니다. 이건 안 들어가는데 TV 성공입니다. 아. 이런 헤인즈. 자, 이렇게 성공률이 전자리가 좀 더 높군요. SK 공격. 헤인즈 빠른 공격. 그리고 반칙. 아. 추가 자유투. 여기서 또 반칙까지 얻어내네요. 지역방어. 그러네요. 빠르게 돌다가 깨끗합니다. 헤인즈가 조용히 24득점에 13리바운드.